안녕하세요, 유승주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편드는 방송이에요? 그럼. 왜요? 시대가 바뀌었으니까. 저희 콘텐츠 중에 조회수 제일 많이 나온 게 뭔지 아세요? 유승준이죠. 그렇죠. 우선 그 당시에 섣부른 방송에 대한 사과의 말씀을 드리며 스티브 유를 위한 방송을 해볼까 하는. 오, 갑자기 노선 변경? 스티브 유가 이제 강경화 장관에게 그 반박 편지를 쓰고, 그 다음에 중앙일보하고 질문에 대해서 답을 하는 음성 파일을 보내서 그 음성 파일을 그 편집하지 않고 내보내는 조건으로 인터뷰를 해서 중앙일보가 그 음성 파일을 그대로 편집하지 않고 내보냈죠. 사실 내용은 강경화 장관에게 쓴 편지랑 크게 다르진 않더라고요. 근데 약간 더욱더 충격적인 내용이 몇 가지 더 더해져 있긴 했었는데, 인권 문제를 들고 나왔고, 강경화 장관이 그 스티브 유의 입국을 계속 그 제안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고, 인스타그램을 통해 가지고 편지를 보내면서 강경화 장관에게 좀 반발하는 입장을 밝혔었는데, 지금은 스티브 유의 그 주장이 100%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이유는, 시대가 변했기 때문이죠. 오늘 이야기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이게 굉장히 이제 연예계 이야기가 아니라 굉장히 좀 복잡한 국제 외교적인 문제인데, 트럼프의 시대가 가고, 네. 바이든의 시대가 열렸습니다. 편지를 보낸 시점은 미대선 전이었거든요. 네. 그때 그 강경화 장관에게 보내는 공개 서한에서 어떤 얘기를 했냐면, 한국 정부가 2020년부터 22년까지 그 인권 이사국이거든요. 그래서 네. 국제 인권 보호와 증진을 위해 노력하겠다라는 얘기를 했고, 그러니까 국제적인 어떤 인권 보호를 한국 정부가 UN에서도 나서서 하고 있는 상황이고, 네. 그러면서 스티브 얘기는 외국인에게도 인권이 있다. 본인이 대한민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부분이 인권 문제다라는 걸 강조했는데, 트럼프 행정부는 그 이민자에 대한 굉장히 그 안 좋은 시선을 가지고 있었고, 그러니까 계속적으로 스티브 유가 나는 사실상 한국인이다. 어쩔 수 없이 미국 시민권을 취득했지만 나는 한국인이기 때문에 한국에 가고 싶다 얘기를 했는데, 그거는 그 트럼프가 굉장히 싫어할 만한 멘트였거든요. 그러면 너는 그냥 한국으로 가라. 할 수 있죠. 뭐 시민권 다시 뺏겠다. 막 불가능한 일이겠지만 그럴 수도 있을 만한 사안이었는데, 네. 지금의 이제 바이든 민주당 행정부는 인권 문제를 굉장히 중시하는 곳이기 때문에, 이거 왜 자국민의 인권 문제를 이렇게 한국 정부가 심하게 다루느냐. 그쵸. 이거 자칫 잘못하면 한미 외교 문제를 비화될 수도 있는 사안이 된 거죠. 스티브의 인권 문제가. 강경화 장관이 외교부 장관인데, 이게 무슨 이거 입국을 제한하는 법무부도 아니고 병무청도 아닌, 그 미국과 외교 문제를 중시해야 되는 강경화 장관이 이렇게 식으로 지금 미국인의 인권을 침해하는 듯한 발언을 한 거는 굉장히 외교적 문제가 될 수 있고, 네. 지금 국제적으로 외교 문제에서 가장 큰 핵심은 미중 갈등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행여 이렇게 미국인의 인권을 침해하는 강경화 장관의 발언이 현 정부의 그 친중적인 태세가 이어져 가고 있다, 그리고 스티브의 인권을 탄압하는 걸 중국이 좋아할 수도 있다. 스티브 유 같은 경우에는 그 대한민국의 활동이 불가능해지면서 미국에 있다가 중국에서 활동을 오랜 기간 했거든요. 근데 또 누구랑 같이 했냐면 성룡과 함께 하면서 소위 말하는 성룡사단의 일원이 돼가지고 성룡 영화에 몇 번 출연도 나왔구나. 하고 그랬었거든요. 그래서 저도 기억나는 게 그냥 그 성룡이 주인공인 영화가 한 편 있었어요. 그 영화를 이제 시사회 가가지고 보고 있는데 스티브가 나오는 거예요. 이제 스티브 유가 출연한다라는 게 국내에서는 굉장히 파장이 클 거기 때문에 그 홍보 과정에서 얘기를 안 했던 거였죠. 근데 그러니까 기자들이 대부분 모르고 그 영화 시사회 갔다가 스티브 유가 나오네. 당연히 그 영화는 그 다음 날 모든 언론에는 성룡 영화가 아닌 스티브 영화가 됐고, 뭐 흥행에서는 큰 소리를 네. 거두지 못했던 것 같은데, 근데 성룡이 누구냐? 홍콩 스타들 중에서는 거의 몇 안 되는 그 공산당 굉장히 친한. 그래서 홍콩 문제에서도 주윤발을 비롯한 기존의 홍콩 스타들이 대부분 홍콩 시민들의 입장에 선대 반해서 네. 성룡은 중국 공안의 얘기 편을 들면서 홍콩에 굉장히 많은 비판을 받았었는데,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중국 정부에서 아끼는 성룡 사단에 있던 스티브 유, 중국에서도 스티브의 인권 문제를 바라볼 수 있으면 이 지금 그 미중 갈등에서 양측이 전부 다 스티브 유의 인권 문제 들고 나오면 대한민국이 굉장히 곤란해질 수 있기 때문에 그 이제는 국익 차원에서 스티브의 입국을 생각해야 되지 않나 라고 짧게 생각을 하고 펴들고 싶은데, 뭐 그게 되고 심지어적으로 되지는 않으나.
말씀하시면서 동의 안 되다시피 사실 우리 국민의 정서로는 사실 이게 어려운 문제잖아요, 지금. 더 어려운 거는 그 군대 갔다 온 남자들은 오히려 그냥 그래, 군 생활 뭐 청춘할 때 뭐 추억이기도 하고. 그렇게 얘기해요? 막 갔다 그러는 게 안 되는데 한 20년 지나니까 추억이 되기도 하더라고요. 문제는 지금 아들을 군대에 보내야 되는 엄마들. 지금 아들을 군대에 보낸 엄마들. 그 이번에 이제 그 강경화 장관 때 쓴 편지나 그리고 또 본인이 이번에 중앙일보의 육성 인터뷰에서 밝힌 내용들을 보면 가장 주된 부분은 본인은 불법 행위를 행하지 않았다. 그 불법 행위를 해서 군대를 안 간 게 아니라 그 당시 본인 어떤 개인적인 상황들, 가족과의 관계 이런 것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미국 시민권을 취득했고 있고 이 과정은 불법이 아니다. 불법을 행하지 않았는데 이렇게 오랜 기간 한국에 입국을 못하는 건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본인이 어떻게 뭐 테러리스트도 아니고 공공의익을 저해하거나 뭐 공공지서를 파괴하는 행동을 한 적이 없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번에 이제 중앙일보의 그 육성 인터뷰에서 어떤 얘기를 하냐면 박노왕 사건이랑 그 2004년도 병역비리 사건 얘기를 해요. 병무청장에게 그런 걸 이제 묻는 거죠. 일개 연예인이었던 자신의 이 문제에 더 분노를 했겠느냐 아니면 박노왕 사건이나 2004년 사건에 더 분노를 했겠느냐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박노왕 사건이나 2004년도 사건 같은 경우에는 브로커도 있고 뭐 편법, 불법 이런 부분들이 등장하기도 하고 또 가짜 진단서, 뇌물, 또 군인까지 여기다 가세를 했다. 그런 얘기를 하면서 그래도 그 당시에도 특권층은 수사에서 제외됐다. 본인이 얘기를 신의 아들들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런 신의 아들들에게도 분노하겠느냐. 자기는 그런 이에 반해서는 불법을 하거나 뭐 브로커가 있거나 그런 게 전혀 없었고 합법적인 판단일 뿐이었다. 주장을 하는데 이 얘기는 사실은 굉장히 민감한 부분을 건든 거예요. 2004년도 병역비리 사건이 뭔지 아세요? 아니요, 모르겠어요. 사구체 신염이라는 네. 병으로 가짜 진단서를 발급받는 거예요. 의사를 속여가지고 사구체 신염인 것처럼 갑자기 그 혈중에 어떤 수치를 높여가지고 진단서를 받거나 네. 내지는 의사하고까지 같이 조작을 해가지고 가짜 진단서를 발급받거나 이런 방식이었는데 사구체 신염 관련 브로커가 구속이 되면서 이렇게 사구체 신염으로 가짜로 병역 면제를 받은 사람들이 대거 밝혀졌는데 그 당시에 뭐 좀 유명한 사람들도 있고 고위청자들도 있고 했고 또 하나는 유명 연예인이 여러 명 있었죠. 송승헌, 장혁, 한재석 이런 분들이 그 당시에 아 정말요? 네, 따지고 보면 훨씬 잘못이 커요. 스티브의 주장처럼 스티브는 불법을 한 건 아니지만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브로커를 통해 가지고 불법으로 사구체 신염이라는 질병이 있는 것처럼 속여가지고 군대를 가지 않았기 때문에 훨씬 컸죠. 한번 그 얘기를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대놓고 자기 동료 연예인들이니까 이름을 거론을 못했지만 아니 송승헌, 장혁 씨 이런 분들은 특히 장혁 씨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그 다음부터 잘 됐거든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에서 가장 민감한 문제가 병역 문제라고 한다면 스티브보다 더 심하게 그러니까 아예 브로커를 써가지고 불법적인 방법으로 군대 병역을 기피했기 때문에 훨씬 더 지탄을 받아야 되는 게 분명한데 지금 더 활동을 잘하고 더 잘 됐어요. 그 이유는 이들은 바로 그게 적발되면서 그 군 면제 판정이 취소가 돼가지고 다 군대 갔거든요. 중요한 부분이 2004년도 병역 비리 사건에서의 연루된 연예인들은 그 죄값을 치렀어요. 그 당시 사법적인 처벌도 받았고 군대가 결국 군대를 갔다 왔어요. 이제 스티브가 2002년에 이제 국내를 떠나고 있고 금지된 다음에 그냥 국내에서 잊혀진 존재였다가 다시 화제를 양산한 건 2015년이었거든요. 그 당시에 많은 분들이 기억하시는데 아프리카 TV 통해 가지고 본인이 이제 무릎까지 꿇고 사죄의 말을 전하면서 대한민국에 다시 오고 싶다는 얘기를 하죠. 그리고 그 해에 이제 F4 비자 신청을 하고 발급되지 않으면서 소송이 시작되는 거였죠. 그래서 2015년에 시작된 소송이 이제 한 5년여 만에 끝나면서 결국 대법원에서 승소를 했는데 2015년에 스티브 유는 만 38세였어요. 원래 대한민국은 만 36세가 되면 군대가 면제됩니다. 그때까지 군대를 안 가게 되면 물론 그 전에 다 데려가긴 하겠지만 근데 이 스티브처럼 국적을 상실한 경우에 국적을 회복해가지고 군대 가게 되는 경우에는 만 38세까지로 군대 연령이 늦춰져요.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에 이제 많은 언론이 제기했던 의혹이나 대중의 시선은 더 이상 이제 군대를 갈 수 없는 나이까지 딱 참았다가 그 나이가 되니까 한국에 들어오고 싶다 얘기를 하는구나 라고 바라보는 거였죠. 근데 사실은 이 부분은 스티브 씨도 약간 억울함이 있을 수 있는 부분인 게 어떤 부분이요? 만 38세가 돼야지 F4 비자를 신청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재외동포법에 의하면 만 38세가 되면 병역을 기피했더라도 뭐 그 대한민국의 안전을 해치지 않고 뭐 이런 경우라면 네. 그 F4 비자를 발급할 수 있게 해주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스티브 생각에는 뭐 이제 더 이상 이제는 한국에 들어도 군대 안 가도 돼 이런 생각이 아니라 그 본인이 이제 병역 문제가 얽혀있기 때문에 F4 비자가 발급이 불가능한 상황이었다가 만 38세가 되면서 이제 병역 문제가 있지만
그 대한민국에 입국할 수 있는 그 F비자 발급할 수 있는 나이가 되면 38세 바로 그 신청을 한 거였는데 본인은 드디어 비자를 발급할 수 있는 그 나이가 돼가지고 신청한 거였는데 언론과 대중의 시선은 군대 갈 나이가 딱 지나니까 들어오겠다 하는구나 라고 보는 거였죠. 이런 부분이 이제 스티브 본인 입장에서는 좀 억울할 수 있긴 하지만 저는 지금도 안타까운 건 그냥 조금 빨리 신청을 해가지고 차라리 그 국적을 회복해가지고 늦게라도 군대를 갔다 왔으면 송승원 씨나 장혁 씨나 이런 분들처럼 충분히 재기할 수 있는 여력이 있었을 텐데 본인은 그 기회가 모두 상실된 상황에서 얘기를 했기 때문에 네. 그 본인 말처럼 합법적인 일을 했을 뿐인 자기가 불법을 저지른 사람보다 왜 못한 인권 탄압을 받는 얘기를 하지만 그 얘기는 또 하나는 문제는 뭐냐면 도덕적인 부분이긴 하더라도 본인이 연예인으로서 했던 사안에 대해서 책임질 수 있는 나이도 지나버렸다는 게 굉장히 안타까운 부분인 거죠. 왜 그렇다면 대한민국 입국하려 하는 것이냐. 두 가지 이유로 많이 추측을 했어요. 하나는 다시 대한민국에 들어와가지고 연예인 활동을 하려고 하는 것이다. 또 하나는 정말 그냥 어린 시절에 한국에 살았고 특히나 본인의 아이들에게 본인이 살았던 대한민국을 보여주기 위한 뭔가 개인적인 이유에서다라는 게 있었는데 개인적인 이유라면 굳이 F4 비자를 신청할 이유가 없거든요. 그리고 그 미국인의 경우에는 대한민국에 무비자 입국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냥 오면 그러니까 그쵸. 비자 없이 입국이 가능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F4 비자를 신청하는 이유는 영리 활동을 하기 위함이 아니냐. 그러니까 다시 들어오는 게 그 목적이 아니냐 얘기를 하면서 행여 F4비자 발급돼도 다시 공항에서 법무부가 막을 수가 있다고요. 그러니까 아예 그게 아니라 F4비자를 발급해달라는 그 소송이 아니라 법무부를 상대로 입국 제한을 한 거에 대한 거를 풀어달라는 소송을 내는 게 맞지 않느냐. 근데 이번에 유승준 씨의 주장은 그 본인이 어떤 사회 공공적인 이런 부분에서 문제되고 하는 부분은 대중이 판단할 문제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뭐 지금은 본인을 미디어로만 접한 그냥 그런 사람들은 본인을 굉장히 안 좋게 생각하지만 실제 본인과 직접 그 주변에 대하는 사람들은 자기를 그렇게 평가하지 않는다. 대한민국 국민들 역시 모두가 자신을 그렇게 싫어하고 그러지는 않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결국 본인이 한국에 다시 들어오고 싶은 이유는 명예회복이다. 명예회복을 위해서 들어오고자 하는 거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뭐 대중의 약간 본인은 이미 연예인으로서는 끝났다. 한국에서 연예인 활동할 생각이 없다. 연예인으로서 활동이 되겠는 얘기를 하면서도 그렇지만 국민 중에서는 내가 입국하는 걸 찬성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국민이 판단할 몫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제가 보기에는 국내에서 연예인 활동을 다시 재개해가지고 정말 대중의 평가를 받아보겠다라는 의도가 섞여 있는 게 아닌가 싶은데 근데 본인이 계속 인터뷰하면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의 뜻을 고쾌하지 말아달라. 저도 지금은 뭐 기자로서도 아니고 그냥 대중의 한 명으로서 그렇게 좀 읽히는 부분이 있다라는 부분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스티브 유, 한 명 외국인의 명예회복을 위해 가지고 대한민국은 1심, 2심 재판을 했고 대법원까지 판결을 해야 했어요. 또 소송을 시작했고 인권 문제까지 얘기하면서 지금 차칫 외교 문제까지 갈 수 있는 상황이 가고 있는데 죄송한 이야기지만 대한민국 정부와 대한민국 국민들이 한 명의 미국인의 명예회복을 위해 가지고 이렇게까지 사회적 공론화를 해야 하며 국회에서 외교부 장관이 출석했는데 국회의원이 외국인 한 명의 입국 문제를 물어보는 상황이 그러니까 본인 말대로 인권 문제라면 한번 생각을 해볼 수도 있겠고 이게 외교 문제일 수도 있겠지만 본인의 명예회복을 위해 가지고 스티브 한 명의 명예회복을 위해 가지고 그럴 필요가 있는지 제가 보기에는 충분히 이렇게 일을 확대하지 않았으면 오히려 대한민국에 들어올 방법이 더 많지 않았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뭐 이제는 명예회복이라는 키워드 인권 문제까지 꺼내들었기 때문에 이런 게 커져가고 있고 제 그냥 기자 경험상 이런 일은 키우면 키울수록 효과는 반감되게 마련인데 라는 안타까움도 생각이 들기도 하고 맞아요. 뭐 그렇습니다. 아 다음 주에는 네. 가능할지 모를 만한 아이템을 하나 한 20년 전에 네. K-POP이라는 영어도 없던 대한민국 대중가요가 해외 시장에서 통할 수 있을까?